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 부자들에게 미주얼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시황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핀비즈 관련해서 활용법에 대해서 지금 한 가지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으며, 제가 이 핀비즈를 활용해서 계속적으로 영상도 찍고 있습니다. 이 핀비즈 제가 오늘 이제 한국 시간으로 8시 50분에 299.5불 1년치에 대한 이제 핀비즈 지금 현재 엘리트 회원에 대해서 가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나로 따지면 이제 36만 3,084원 정도 찍히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핀비즈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정보들을 계속적으로 올려드릴 예정이고, 특히나 이 스크리너 기능을 활용해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종목 발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월 1회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을 통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나스닥 쌍바닥 지점 현재 지수 상태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으며, 여전히 기업들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진행 중이다. 여전히 지금 현재 시점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확실한 것은 연말 대비 지금이 저점이다. 연말에는 지금보다는 훨씬 많이 지수가 올라와 있을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주의는 한번 읽어보십시오. 매수나 매도 의견 아닌 점, 저의 주관적인 모습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주얼 이제 열성팬, 술 한잔 특급팬 이렇게 가입해 주시면 다양한 정보들을 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텔레그램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지난 4일까지 S&P 500 기업 중 56%가 분기별 실적 발표를 완료한 가운데, 이중 75.5%의 기업의 시장 예상 대비 양호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 지난 연말까지 보합 수준을 보였던 S&P 500 주당 순이익 및 주당 순이익 증가율도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하면서 우상향이 나왔다. 실제 S&P 500 주당 순이익 증가율은 예상이 19.8%였는데 실제로 28.7%로 높은 수준으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온 만큼 증시가 이제 점점 더 상승할 수가 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 시장은 연초 변동성 확대의 원인이었던 연준발 이슈를 소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실적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고요. 실제 팬데믹 이후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지수 상승에 지금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 물론 이제 연초 대비해서는 많이 하락이 나와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지수가 회복하는 데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이제 3월달 FOMC 이후 이제 실제로 이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이후에는 증시는 본격적으로 회복 장세에 돌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시점에서 약간은 이제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지금 현재 감정 곡선에서 이 화남 단계에서 지금 우울 단계로 점점, 혹시라도 주가가 2월달에 더 빠진다라면 우울 단계로 이제 진입하는 단계가 되지 않을까. 이 구간만 잘 버텨준다. 2월에서 이제 3월 FOMC 회의까지 이 기간을 잘 버텨준다면 다시 이렇게 유포리아 단계로 올라가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이제 화남이나 이 지금 우울 단계에서 절대로 패닉 셀을 하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스닥 지수,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쌍바닥에 대해서 염두를 두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어제 종가 기준으로 이제 나스닥 지수가 14,098포인트고요. 이전에 이제 최저가가 이제 13,094포인트까지 지금 현재 시점에서 7.66% 정도 하락이 추가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쌍바닥 시점을 염두에 두면서 항상 투자를 해야 되고, 증시가 혹시라도 상승률이 나오더라도 섣부르게 이제 투자에 섣부른 불타기는 절대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현금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천천히 하락 시마다 이제 조금씩 분할 매수로 들어가면 되는데, 현금 비중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꼭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오늘 1년치 이 핀비즈 엘리트를 결제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느 정도 핀비즈 활용법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보여드릴지 관련해서도 얘기를 하면서 활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S&P 500 맵을 통해서 이 당일에 이제 순이익률을 볼수 있고요. 수익률을 볼수 있고, 참고로 이제 포워드 P 이렇게 지금 현재 변환을 해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포워드 P, 구글, 뭐 테슬라, 아마존, 이 애플 각 기업들의 포워드 P 레이쇼를 이렇게 직접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P와 포워드 P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P 레이쇼는 이제 테슬라는 188.7이고요. 포워드 P로 보았을 때는 74.49로 이렇게 성장 기업은 포워드 P 기준으로 절대적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 포워드 P 기준이 얼마나 기업들이 평균치 대비해서 낮아지는지 관련해서 보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이렇게 S&P 500만 볼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ETF 관련해서 SPXL, 뭐 UPRO, TQQ, 그다음 QLD 이런 이제 세베레버리지 등과 같은 ETF 그리고 한 배짜리 ETF 상품들의 수익률도 이렇게 눈으로 확인을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 한 달간 이 에너지 섹터 XOP라든지 XLE의 이제 ETF 수익률이 높았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한 달간 이제 퍼포먼스를 보았을 때 에너지 섹터 XLE ETF가 16.41% 그리고 XOP가 10.23% 그리고 인버스 투자 관련 세버레버리지 SQQQ가 18.07% 하락 흐름이 나오면서 지금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최근 들어서 이 브라질 지수 지금 현재 브라질 이제 MSCI 브라질 ETF인데 EWZ ETF가 19.46%로 높은 모습 그리고 차이나 라지캡 ETF 7.78%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변동성, 빅스 지수 관련해서도 변동성이 나오면서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일 펀드에서 USO라는 ETF가 최근 들어서 17.1%대에 지금 한 달간의 수익률을 보여줬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반대로 오히려 수익률이 좋지 못했던 이 ETF들이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이 수익률 관련 ETF, 지금 맵은 제가 별도로 또 텔레그램을 통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종류별로 하루 지금 일주 단위, 한달 단위, 세달 단위로도 이렇게 검색을 할수 있고요. 6개월, 1년 단위, 그리고 연초 대비해서의 상승률도 이렇게 검색을 할수 있다. 연초 대비한다면 SQQQ가 29.8%, XOP는 16.74%, XLE는 24.14%의 상승. 그리고 예, 브라질 지수 EWZ는 현재 12.86%의 상승, 그리고 인버스 관련 중소형주 많은 하락이 나오면서 TNA가 마이너스 30.71%, TZA가 플러스 34.8%대의 상승 흐름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특히나 제가 이제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차트 보조지표 외에도 이 스크리너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이 스크리너에서 이제 좋은 종목들을 발굴을 해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핀비즈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이제 사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고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이 핀비즈를 활용해서 많은 정보들을 드릴 예정이고, 현재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이제 버티게 된다면, 지금 현재 앞서서 얘기 드렸듯이 이 화남 단계에서 우울 단계로 지금 진입해 가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2월 말, 그리고 최소 3월 FOMC 이후에는 다시 이 우울 단계에서 유포리아 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이 온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